초보인데요. 프로그래밍 실력 키우는 잘 키우는 거고요. 많이 해보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탤런트 코드라는 책을 되게 많이 권하는데요. 거기서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거가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은 당연히 의도적 수련이에요. 그것도 심층 훈련이라고 해서 세 번째가 되게 재밌어요. 그 위대한 연주자들의 첫 번째 선생님은 누구일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첫 번째 선생이 누구인가 뭐 그런 거죠? 그럼 연구 결과가 뭐였을 것 같아요? 뭐 잘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뭐 비용은 어떤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선생님이 선택되는 이유는 거의 요인이 딱 하나예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예요. 어, 동네 학원이 있네? 그럼 동네 피아노 학원을 가요. 그냥 끝. 그 위대한 선생님들의 특징이 그래서 뭔가를 막 찾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실력도 천차만별이고 특징 성별 뭐 그 막 다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뭐야 막. 그런데 첫 번째 선생님들이 굉장히 동기부여를 잘해줘요. 그런 거 있어요.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나오는데 그 어릴 때 막 첫 번째 배우던 선생님 동네 피아노 학원에 있는 할머니가 이제 알려준 거예요. 잘 치고 막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피아노 칠 줄 아니까 애들한테 그냥 알려주면서 한 거죠. 근데 가면은요 아유 참 잘하는구나 하면서 사탕을 줬나 뭐 그렇대요. 사례가 그게 좋아 와서 피아노가 재밌어서 그냥 계속 쳤더니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끝.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력을 키우는 요인들이 되게 많고 학습법도 되게 많아요. 학습법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든가 최근에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근데 어차피 학습법 공부하신 분은 다 아는 얘기예요. 온라인 서점 갔더니 무슨 댓글로 아는 얘기 뭐 짜증 깨놨다 어쩐다 하는데 모든 좋은 책이 다 그래요. 만약에 이 책이 딴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책이 쓰레기예요. 당연히 맞는 얘기해야지. 다른 거랑 내용 똑같아야죠. 신뢰할 만한 거에서 내용 가져와야죠. 만약에 그거 안 하고 아 독창적인 거 써야지 하면서 다른 거 하죠? 그럼 그 책이 쓰레기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정답이 있는 건데 수학책 막 하는데 1 더하기 1은 2다 해놨는데 아니야 이 책은 독창적으로 3이라고 했어. 그럼 그 책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됐든 좋으니까 아무 책이나 학습법에 대한 거를 좀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보시면 도움 많이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물론 제 경험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 경험에서 이거는 믿을 만한 거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이론으로 나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게 아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론이라는 게 아니라 실험으로 검증되고 과학적 사실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초를 해서 숙련도를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제 영상 중에도 뭐 숙련도 올린다 뭐 그런 거 있는데요.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이든 뭐든 모든 분야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운동 잘하는 법 아니면 복싱 잘하는 법 그냥 많이 해야죠. 홀리랜드라는 만화 혹시 아시나요? 보면은 맨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거리에 짱 먹는 애가 딱 나오는데 걔한테 친구가 질문을 해요. 뭐 어떻게 해야 싸움 잘할 수 있냐 그랬더니 원투만 잘하면 된다고. 왼손 잽 날리고 오른손으로 스트레이트 하는 그거 하는데 근데 이거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이제 주인공이 그걸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냐 했더니 무슨 하루에 1000번이었나 3000번이었나를 했대요. 이거를 원투를. 재밌는 거는요 그 단계에서 머물렀으면 얘는 원투 머신으로 끝났겠죠. 근데 주인공이 계속해서 다른 무술을 하는 애들이랑 싸우면서 그런 것들을 막 배워요. 킥도 배우고 이겼던 애한테 배워요. 특히 재밌는 게 자기가 얘한테 이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얘를 이겼는데 얘랑 친구가 돼서 킥도 배우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긴 애가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굽신거리면서 그 사람한테 배우고 막 해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됐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론도 맨날 얘기하는 거 뭐 수영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론과 실기가 결합이 되는 형태가 짠 돼야 돼요. 근데 저는 뭐가 먼저냐라고 하면 대개는 실기가 먼저. 복싱 잘하는 법이요? 주먹질 하는 법을 책으로 먼저 보지 마시고 일단은 맞아보고 휘둘러보고 하면은 아 그래서 내가 졌구나 막 그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봤던 책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영화로 영어 배우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건 많이 하죠. 원래 다 내용들 보면 옛날에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마라의 확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그 책 저자도 자기가 짜잔 새로운 공부법을 알아냈을 거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거를 자기가 따랐더니 이런 성과가 냈다가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요 자기가 복싱했던 경험을 가지고서 영어를 공부했더니 잘한 거고요. 복싱할 때도 맨 처음에는 복싱 너무 좋아서 막 많이 봤거든요. 근데 못 이겨. 네, 왜? 내가 안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막상 싸워본 다음에 아 내가 여태까지 이론만으로 했는데 이거 아 택도 없어.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그 다음부터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은 프로 복싱 자격증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그냥 영어 공부했더니 영어로 잘해요. 그걸로 UC버클리를 갔나? 뭐 그래요. 고등학교 중퇴인데 아 프로 복싱 자격증 얻어야겠다라는 그거랑 똑같이 그냥 하면은 프로그래밍도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Please,